올해 2012년은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로 기독교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통한 직접 정치 형태로, 진보 진영에서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표방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모두 치르는 그야말로 정치의 해입니다. 교계에서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같은 보수 우익을 대변하며 기독교 정당 설립을 추진해온 교계 일부 보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도 못 믿겠다면서 새로운 기독교 정당의 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당에 대해 교계 전반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보수권 인사들은 이달 말 전국 목회자 만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총선을 대비한 본격적인 세모리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계 진보권 인사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2012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이들 진보권 인사들은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표방하는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실현, 생태계 회복 등을 내세우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후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교회의 사회적 참여에 가장 앞장서온 기장총회도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전국 6개 지역에서 금식 순례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장총회는 생명과 평화, 정의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이에 적합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교단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기독교계는 이번 총선을 통해 폐쇄주의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준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교회가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권의 헤게몬을 잡느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이 진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 찬반 논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 계절을 맞은 올해 뜨겁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